또 만나요, 저희. 'Cause the broken on the virgin stone.
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렇게 노래를 정말 오늘의
그런 제목 그대로 좀 봄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를 봄을 향해서 봄 빨리 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선곡을 해왔습니다. 우선 편지할게요라는 노래로 인사드렸는데요. 편지할게요라는 노래 기억나시는 분도 계세요? 네! 벌써 나 또 편지할게요라는 노래가 저에게도 굉장히 추억 속의 노래가 됐더라고요. 특히나 또 오늘도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느낀 건데요. 참 편지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. 편지라는 것이 정말 되게 옛날 그런 일인 것 같고요. 근데 그래서 더욱더 어떠한 사랑을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을 때 옛날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그런 일이 된 것 같아요. 훨씬 더 로맨틱하고 그죠? 네. 편지 많이 쓰세요. 네. 결말이고요. 요새는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일주일마다 계속 새로운 노래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니까 덕분에 저도 좀 오랜만에 저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. 참 좋네요. 네.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보시면서 네, 박정현의 노래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죠? 네. 정말 다행이네요. 그동안에도 저도 꾸준히 조용하게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. 작년에도 제가 좀 여러 아티스트들이랑 특별한 콜라보 작업을 해오면서 또 이 시리즈로 싱글을 계속 냈었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 제일 가장 최근의 노래, 최근에 나왔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불러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노래는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. 제목은 그 다음 해.